음식을 잘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코치님이 맛있게 드실지. 요리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간단한 거 빼고 라면에 물 받는 거 빼고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메뉴가 준비되어 있는데 저희가 내시는 퀴즈를 맞추시면 메뉴에 대한 레시피를 드리고요. 퀴즈를 틀리셨다 하시면 레시피 없이 임의로 동의하시면 됩니다. 이거 고문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 맞추면 그냥 생물에 생닭 넣고 끓이는 거야? 네. 신전에 얘들이 맞추는 거예요? 네. 아, 오케이. 파이팅. 네. 호흡도 안 맞아. 문제. 방망이는 믿을 게 뭔데요? 근데 발에는 슬럼프가 없어요. 이 발언을 한 사람의 이름은? 금영호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박진만 감독 대행님 아닙니까? 아, 선수 때는 제가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정답은 네. 영구 코치님이 맞아요. 네, 맞지. 그렇다면 강명구 코치님의 통산 도루 성공률은? 말장이 미주파요. 진짜 너보다 낮아. 난 몇이었지? 나 8... 정답 82%. 뭐지? 맞죠? 딱 82%예요? 네. 좋다. 뭐하냐, 너. 뭐하냐? 강명구 코치님은 이 종목의 선수이셨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야구 선수로 전향하게 되셨는데 이 종목은 무엇일까요? 몸을 딱 봐봐. 육상 선수요. 정답입니다. 저희가 문제 5개 준비했는데 3개를 넣어서 오케이. 오케이. 레시피 제공하는 거. 좋았어. 레시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메뉴가 뭐야? 칼국수. 이제부터 그냥 알아서 조리 시작하시면 돼요. 저희가 왼편에 보시면 준비 재료들 다 3개 나거든요. 가져다가 보시고 조리하시면 됩니다. 아, 이게 포장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래도 코치한테 해주는 것도 좀 이상을 쓰지 마라. 아, 전 좋습니다. 물 넣을까? 그럴까요? 닭고기를 먼저 해야 되네. 끓는 물에 넣으시 이거 뭐예요? PPL이에요? 아, 그럼 이거 안 찍어줘도 되겠네. 물 어느 정도 넣어야 돼요? 닭고기 데칠 수 있을 만큼 넣은 거 아니에요? 아, 아예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지네들끼리 하는 거예요? 네. 아예 얘 힌트 안 주는 거예요? 레시피 다 써있을 텐데. 지금 물 끓을 때까지 좀 기다립시다, 그럼. 맛있을까? 배고픈데, 지금. 우수 성공률이 높은 비결이 무엇인가요? 코치님 덕분입니다. 네. 코치님이 계셔가지고. 이거는 저 없을 때 하세요. 따로. 이 질문은 저 없을 때 하세요. 뭔데까? 아주 우당탕탕 난리나네. 어떤 지경인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 이런 거 맞지? 어. 맞아. 다 넣자. 이렇게 맛있게 생겼네. 우리가 생각하고 다른데. 그러니까. 육수는 언제 넣어요? 야, 그거 물어볼 수 있는 찬스 있다 그랬잖아. 레시피. 네. 힌트 쓸게요. 힌트 쓰세요. 이거 언제 넣어야 돼요? 육수도 같이 넣으라고 적혀져 있어요. 네, 지금 넣으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얘들이 그걸 못 먹는 것 같잖아요. 면박 주세요. 얘들 왜 자꾸 뭐라 하세요? 넣을게요. 넣어. 약간 맛있을 수가 없어. 비주얼이. 아니야, 근데 이게 파는 거면 무조건 맛있어. 레시피대로만 하면. 에이, 이거 넣을까 그냥? 다 넣고. 뭔가 좀 갖춰지고 있어 지금. 두 분 요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네. 이런 건 처음입니다. 네. 네, 누굴 위해서 요리를 해본 적은 처음인 거예요? 네. 네. 부모님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부모님이 받아야 되는데. 인생 첫 요리를 그러니까. 하시는 거죠? 요리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많이 없을 것 같아서. 갖춰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지? 네. 저우주라 그랬어. 한다고. 어. 오, 이 향이 좀 괜찮아지는데 점점. 대기. 아 땡. 아직 남았어. 여름 휴가가 주어지면 어떤 걸 해보고 싶으세요? 놀러 가야죠. 저 어디 가고 싶은지 여쭤봐도 될까요? 해외로 가고 싶습니다. 해외. 뭐라고? 뭐라고? 아니. 아, 어차피 가고. 여기 나와 다
나와서 나와. 아 괜찮아 괜찮아. 방송 많이 해봤다고 알아 이제. 현재 선수. 그냥 일주일 동안 집에 있을 것 같아. 넌 딱 그럴 것 같아. 네, 전 그게 좋아요. 네, 시원한 데서 좀 놀면서 게임도 좀 하고. 어, 게임 어떤 거 하세요? 게임 피파입니다, 피파. 아, 그럼 지찬 선수는 하시는 게임 따로 있으세요? 저도 피파 하는데. 누구 중에 부담 맞출 누가 더 높으세요? 예요. 제가 좀 높습니다. 현지를 더. 아, 현지를 안 하, 거의 안 하는데. 거의 안 하죠. 아, 거의 안 하죠. 어, 저 전에도 했잖아. 그건 조금 했잖아요. 아니 아니, 뭐 무슨 게임 이야기 하는 거야? 코치님은 일주일 네? 휴가 생기면 뭐 하고 싶은 일이다. 저요? 해봐야죠. 아 가족들이랑 펜션 이런 데 가갖고 바닷가보다 개울 이런 데 가서. 개울. 웃어? 저도 개울가에서 많이 놀아봐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은 월요일 같은 날은 개울 있는 식당을 가서 애들 놀으라 하고 같이 갈 기회가 잘 없으니까. 면을 먼저 넣자. 넣읍시다. 배고프다. 같이 먹으시겠다. 네. 근데 닭이 먹어봐요. 기가 먹어. 제가 먹어볼까요? 어, 네가 먹어봐라. 근데 비주얼이 좀 네? 맛없을 것 같아. 먹어볼까요? 좀 아닌데? 강명국 코치님은 평소 어떤 코치님인가요? 나 없을 때 하라고 이렇게. 제가 없어야 욕을 한다니까요. 욕 안 한다. 좋은 코치님. 네, 되게 좋은 선배님 같기도 하고 되게 좋은 코치님이고 장난도 많이 치시고 되게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코치님인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없어? 더 많은데 그러면 오늘 촬영이 안 끝날 것 같아서. 와 역시. 다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 맛있겠다. 맛있어. 맛있어요 진짜. 이거 드세요. 이거 맛있어. 야. 이제 감자 드시겠습니다. 아니 먹어. 지금 닭다리 하나 드십시오. 아니 먹어 먹어. 맛있지? 맛있네. 팬분들께서 강명국 코치님을 굴비즈들의 대장, 굴비 대장이라고 부르는데 혹시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신가요? 뭐예요? 굴비? 굴비들의 대장? 굴비즈? 굴비즈는 네, 들어봤습니다. 굴비즈가 뭐야? 근데 왜 굴비즈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굴비지? 그 이재현 선수, 김현진 선수, 김지찬 선수 세 분이서 함께 다니는 모습이 자주 포착이 되잖아요. 근데 네. 한 분이 계시면 나머지 두 분도 다 따라서 온다고 해서 그런 모습이 굴비가 아니서. 굴비가 그런가? 아 굴비가 여기 엮여져 있는 것처럼. 네. 제가 왜 대장이요? 난 얘들 밖에서 본 적이 없는데. 잘 챙겨주시는 분. 그래. 맛있다. 처음 자기 손으로 하신 요리를 코치님께 대접해드리면서 드시는 소감 일단 맛있습니다. 아 네가 해서 맛있는 거야? 아니 그냥 이 대기업. 자 들고 먹어. 네 맛있습니다. 강명국 코치님이 선수 시절에 지금의 김지찬, 김현준 선수를 만났다면 팀 동료로 어떤 조언을 하고 어떤 점을 더 챙겨주고 싶으신가요? 할 게 없어요. 조언할 게.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고 조언이라면 잘 먹고 잘 자고 사람 믿지 말고 그것만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저희가 이제 클로징 세레모니를 촬영을 할 건데 강명국 코치님이랑 김지찬 선수가 자주 일루에서 하시는 이렇게 손들어서 아 그거는 지찬이가 결승타나 동점타 칠 때만 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거 아니에요. 딱 있어요. 딱 그 상황에만 해요. 그 세레머니랑 이제 김현준 선수 안타 그게 돈이다 세레머니를 함께 해주시면 한 번에 네. 같이 네. 자 수고했습니다. 네. 저희 강명국 코치님이랑 주루랑 이제 수비 파트에서 세심하게 알려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 코치입니다. 저희 코치님이랑 저를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해주는 분.